추갈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6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성찬입니다. 주시은 아나운서 2주 만에.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통증은 없었어요? 그냥 코 막히고 기침 있고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가래랑 기침 정도. 네. 다행히 시즌이 끝난 다음이라. 네, 그렇죠. 시즌은 한참 전에 끝났고. 네. 알겠습니다. 그 주바페 아나운서가 지금 목소리가 정상이 아닌 관계로 네. 목이 메이면 좀 쉬었다 하기로. 제가 아직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나고 말을 많이 하면은 기침이 나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읽을게요, 그러면. 네.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본투깝TV님이요. 타임라인 좀 해주시면 감사. 타임라인 우리 하지 않나? 그러게요. 그러게요. 하고 있답니다. 다른 데 있나 봐요. 그리고 기억 시옷은 뭐예요? 감사. 감사. 아니 이거 팟빵 댓글이요. 팟빵. 그 기능은 못 써요. 그럼 저희가 못 써요. 거기 써놓긴 했는데 아마 다른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누르면은 뭐 예를 들면 그 바로 걸로 가는. 그런 거. 팟빵으로는 안 되나 봐. 저 퀴스트는 넣어놓긴 하는데. 네. 그게 연동이 안 된다 이거죠? 아, 플레이어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네. 토끼 오이님이요. 주하나 골대녀 올스 사전 잘 봤어요. 첫승 축하해요. 인스타 풍선 볼 빵빵도 너무 귀여워. 주바페 코로나라니. 오늘 방송 마스크 없어서 좋지만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늘도 축덕숙덕 잘 보고 갑니다. 인스타 풍선 볼 빵빵이 뭐죠? 그러게. 난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아! 제가 그 저희 폐막식 날 정연 언니랑 은경 언니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일 풍선을 불었는데 제가 그걸 저 있는 힘껏 불어서 이게 볼이 빵빵해지는 게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요. 장진석님, 지난주 골대녀 올스타전에서 주춘주춘과 현영민 감독님 행복 축구하는 거 잘 봤습니다. 승부에 대한 압박감이 없다 보니 즐기면서 하시더라고요. 혹시 다음 시즌 아나콘다 나가게 되면 행복 축구 많이 하시길.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영민 감독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그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강하셨거든요. 저희한테 그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대신하신 것 같습니다. 주바페 입장에서는 정말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왔잖아요. 네. 아, 또 오겠죠. 또 와야 되는데. 행복 축구하고 왔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니까요. 짱나. 아쉽습니다. 주바페 경기력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날이. 올스타전 타입인가? 그런가 봐요. 한 번만 나와야 되나? 그러게 쉽지 않은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골 결정력은 비싸다. 비싸다. 네. MC 두둥님. 이거 얘기밖에 없어. 올스타전 주바팬님 출전 꿀잼이었어요. 블루팀 승리. 주바팬님의 회심의 첫 슛이 안 들어갔을 때 키커보다 앵커라는 배드 해설과 그 다음 핸드볼 꿀잼이었어요. 역시 마이크 드는 손이 먼저인 주바팬 직업 정신 짱. 그리고 아나콘다 여행 가는 프로 한다는데 어떤 프로일까요? 궁금해요. 여행 가나요? 네. 여행 가는 그 골 때리는 외박이라고 약간 좀 골 때리는 그녀들과 슈퍼리그에 앞서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슈퍼리... 아니 편성은 따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이 스피노프 같은 거죠? 스피노프 같은 거 가지고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이랑은 다른 프로그램이긴 해요. 슈퍼리그는 바로 들어가죠. 슈퍼리그 이제 곧 예고 나오던데 오늘 나올 걸요? 오늘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슈퍼리그 예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웬만한 프리미어 리그 오프닝 뺨치는 아니 올스타전 올스타전만 봐도 와, 장난 아니야. 수준이 이거는 거의 선수급. 주명. 주명 언니는 진짜 야, 잘해. 진짜 어디 주신가요? 축구 선수 해야 돼. 다음이요. 네, 템레이님. 저도 슈퍼 슬퍼 매치 직관 다녀왔는데 와 진짜 코시국 이전의 느낌을 받았네요. 코시국 이후로도 직관은 꽤 자주 간 편이었는데 역시 관중이 많아서 그런가? 정말 분위기 좋았네요. 결과는 아주 짜증났지만요. 매일 아침마다 받거나 아웃을 외치며 일어납니다. 현실이 됐네요. 이제 그만 외치셔도 될 것 같아요. 건업으로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주바팬은 올스타전 출전해서 의외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남유치는 올스타전 안에서도 주전 미드필더고 준영님은 그냥 생태계 교란종이네요. 처음부터 뛰었으면 원더우먼 팀 우승 플러스 슈퍼리그도 패고 다녔을 듯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 잘해서 정말 좋습니다. 역시 리그에 스타가 있어야 해요. 득점할 때마다 무려 공중파 뉴스마다 죄다 보도하고 유튜브 조회수는 소니골 영상에 육박하고 축구 커뮤니티도 폭발하고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요청인데 쿠팡에서 K리그 독점권을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걱정됩니다. 겨우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K리그인데 이게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자님들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댓글이 있으니까 뭐 네, 네 다음에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얘기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시은 아나운서가 좀 더 목을 혹사하는 것으로 네 ZIDA 지단이요 아니 혹시 그렇게 읽으면 안 되나 해가지고 지단님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K리그 중계권이 내년부터 쿠팡으로 변경되고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처음으로 유료 중계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공중파 뉴스 같은 곳에서 K리그 영상을 사용할 때 기존이랑 변경되는 점 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해외 축구와 국내 축구 전부 다 유료 중계가 되면서 중계 관련한 해외 사례가 궁금하고 아무래도 그동안 대형 포털에 노출되면서 접근성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걸 계기로 국내 리그 접근성이 떨어질까봐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네요. 패널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그리 진주 FC님 것도 같이 읽을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그리 진주 FC님의 의견이 보통 이제 K리그 팬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주바페의 목을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 K리그 팬들은 기본적으로 월 5천 원 내고 K리그 중계를 볼 의향이 다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 5천 원이라는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으면은 과연 그냥 라이트 팬들이 지금 볼까? 네이버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K리그를 우리 것만으로 즐기고 싶지 않고 내가 오늘 학교에 가면 내 친구 K리그를 전혀 관심 없던 내 친구도 K리그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서 오시는 이제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K리그 뉴미디어 권리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액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에 일단은 중계권이 팔리면서 일단 당장 5월 5일 10라운드부터 쿠팡플레이에서 K리그 1 모든 경기를 라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쿠팡이 자체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방송사가 제작한 것을 네이버처럼 피드를 받아서 이제 보는 겁니다. 쿠팡의 지금 상황을 사실 이거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분야여서 네. 이 얘기만 갖고도 사실 뭐 오늘 하루를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쿠팡 네 목도 좀 보호해. 네, 저는 목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별로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쿠팡 입장에서는 OTT 시장에 지금 들어온 입장에서 기존의 이런 OTT 드라마나 예능에 막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데에 네. 그 같이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예능이라는 게 큰 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 K리그가. 네, 그래서 스포츠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K리그 콘텐츠를 뿐만 아니라 스포츠 콘텐츠가 OTT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그래서 누가 결국에 스포츠 중계 시장의 넷플릭스가 되느냐. 이 싸움이 굉장히 지금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K리그가 지금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단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계권 수익이 늘어나면 지금 K리그는 실제로 채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스카이 스포츠라는 채널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 채널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중계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일단은 K리그의 생각이고 기존에 이제 지상파와 맺고 있는 중계권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OTT 시장이 침해할 수 없게 보호를 하면서 여러 채널로 볼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일단 K리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 그 유튜브 창작들을 장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NBA가 썼던 정책인데 그 유튜버들이 만약에 K리그 영상 구매권을 산다고 하면 뉴미디어 권리를 산다고 하면 굉장히 싼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뭐 한 300에서 600만 원 정도에서 연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들도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루트를 보면서 좀 더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걱정들은 연맹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내년부터는 K리그를 무료로 인터넷에서 볼 수는 없거든요. 아, 네. 그게 아예 확정이 된 건가요? 네, 확정. 하이라이트도? 하이라이트는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보려면은 쿠팡 플레이에 들어가야 되긴 하는 거죠. 라이브로 보려면은 그렇죠. 하이라이트는요? 하이라이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튜버들에게 지금 판매한 가공물에 대해서 판매한 게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걸 못 보게 한다면 K리그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성을 좀 열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쿠팡이 사실 이렇게 또 기존 시장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왔을 때는 독점권을 갖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재판매권도 있어요. 쿠팡한테. 쿠팡이 네이버에 재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같이 중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뉴스에서 못 봐요?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권은 TV 중계권과 뉴스권은 별도입니다. 아, 아니 저 스포츠 투나잇 프로그램을 할 때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A매치 경기는 그림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막. A매치는 또 다른 문제고 이제 K리그니까. K리그는 일단. 상관없구나. 네. 근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뉴스권은 K리그에서 판매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벌써 K리그 소식을 못 전하는 건가 했네요. 그거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쿠팡이 뭐 계속해서 스포츠 콘텐츠 쪽에 이제 입지를 많이 하고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저는 글쎄요.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그 K리그 팬들의 권리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침해하게 된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그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K리그도 잘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 경험은 예전에 그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 같은 게 다 네이버나 포털에서 라이브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확실히 좀 더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제 관심 밖에 있는 경기도 더 봤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선수가 뛰는 경기가 아니더라도 뭐 좀 빅매치, 빅클럽들끼리 붙는 경기는 자연스럽게 보게 됐던 그런 밤에 루틴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K리그도 그렇게 된다면은 좀 라이트한 팬들이 이렇게 쉽사리 보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보면서도 느꼈는데 10대, 20대 팬들이 그 예를 들면 곽윤기 선수가 핑크 머리를 이제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내려보면서 뒤를 점검하는 장면들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대, 20대들 중에 중계를 TV 중계를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다 어디서 이런 콘텐츠를 접하고 이런 정보들을 얻었느냐? 대부분 유튜브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이 되면서 점점 그 중계도 찾아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정책은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험 요소는 물론 있지만 그리고 이 쿠팡 플레이 월 5천 원 이게 사실은 그 배송 그 프리미엄 서비스에 네. 사실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집에서 홈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는 계정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와이프도 맞아. 있더라고요. 이거 오르잖아요. 원래 2,900원이었는데 오르잖아요. 네. 올라서 이게 4,900원.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유반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쿠팡이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이제 쿠팡에서 나오신 분하고 제가 토론하는 것 같은데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저렴하게 접근을 하고 이제 그러죠 당연히. 근데 그런데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잖아요. 쿠팡이 굉장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 이제 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쿠팡을 향한 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력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거를 그 투자 대비 투자를 하면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색을 드러내겠죠. 칼을 한번 휘두르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K리그로 칼을 휘두를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쿠팡이 지금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K리그인데 얼마 주고 샀어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쿠팡은 굉장히 많이 세게 지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스포츠 그 중계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맞아요. 올림픽도 사고 있었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은 다른 곳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럼 돈이 더 독점권을 가져가서 이제 그걸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들한테 뭐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멀리 내다보면 나중에 되면 뭔가 보이겠죠. 저도 뭐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쿠팡의 접근 방식 같은 걸 봤을 때, 글쎄요, 쿠팡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상당히 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싸움이 계속 시작돼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축구 콘텐츠만큼 OTT 시장에서 매력적인 콘텐츠가 없어요. 일단은 언제 어디서나 축구는 열리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축구는 경기를 라이브로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축구를 하고 있고 어디선가는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베팅 시장하고 이제 확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할 텐데 팬들의 시장 규모, 산업 규모를 확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OTT,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면 내가 원하든 경기를 볼 수 있다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결국에 벌어질 수익들에 대한 부분을 놓고 지금은 사실 투자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는다면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투자를 할 겁니다. 어딘가는 계속. 매출이 늘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관건일 것 같아요. K리그 연맹 입장에서는 매출이 지금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가보자는 거죠 일단. 그렇죠. K리그한테 이런 제안이 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K리그 입장에서는 뭔가 자금 동원 쪽으로 뭔가 활로가 하나 확 트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K리그가 잘해야 되겠죠. 맞아. 뭐 확실히 그런 우려도 있으면서 기대가 되는 게 항상 K리그 팬들은 이 안에 있는 콘텐츠에 비해서 이 포장이 좀 못 따라오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중계 카메라라든지 뭐 앞뒤로 다루는 스토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번에 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팬들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좀 더 나은 질의 콘텐츠를 보여준다면 또 나중에 몇 년 계약을 한 거죠 이번에? 않을까. 4년으로 4년? 2025년 야, 언제 빠지는 거야? 25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꽤 기네요. 아무튼 뭐 K리그의 K리그가 일단 방향 키를 잡고 잘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너네나 중계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도 5월 8일에 네. 네, 강원대 울산 경기. 오, 네, 5월 8일에 합니까? 경기합니다. 윤스 감독님이 경기라서 하는 건가요 혹시? 어 그러네. 뭐 그래서 그걸 하겠어요? 뭐 재밌으니까 하겠지. 그쵸?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하겠지. 그리고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네. 자, 주바페 돌아왔다고 질문이 꽤 기네요.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김정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134회에서 골라인 사이드라인으로 질문 드렸던 이정찬 기자님이 반갑습니다라고 맞이해주시던 대구에서 스포츠 강사에서 지금은 부산으로 이직한 강사입니다. 더더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아나콘다 팀이 1승을 거둘 때 이 질문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니고 못하셨었겠네요. 네. 네, 그래도 주시은 승부차기에서 주시은 아나운서가 주저앉는 모습에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울컥했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메일을 보내드리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각종 리그 및 국제대회 트로피마다 부르는 이름 및 별칭이 있나요? 예를 들어 챔스는 트로피 손잡이에 큰 귀처럼 생겨서 비기어라고 불리고 유럽 트로피는 유로대회를 처음 제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앙리델로네 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처럼 각종 리그 및 트로피의 명칭 및 애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축구에 국한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앙리델로네 컵이라는 거는 이제 UEFA 초대 회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 그 선수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반을 닦은 그런 연맹 회장, 협회 회장들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월드컵도 원래는 줄리메 컵으로 불렸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월드컵이 만들어질 당시에 FIFA 회장이자 월드컵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도난을 당했죠. 그 줄리 맥컵은. 그러니까 줄리 맥컵은 도난을 당해서 1970년대 이후에 지금의 월드컵 트로피 보양이 됐고, 뭐 경비가 굉장히 사엄해서 투어를 해도 정해진 사람 외에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 그게 우승한 사람만 만질 수 있다 그런 게 또 있지 않나요? 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트로피가 이제 전시가 돼도 그거를 뭐 감히 근처에 가서 뭐 만진다거나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경비도 삼엄하게 하는 지금 그런 상황. 예전에 그 2002년 월드컵 앞두고 2002년 월드컵 앞두고인지 98년 프랑스 월드컵 앞두고인지 이제 우리나라에 피파컵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닝와이드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선배가. 저는 그때 스포츠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배였는데, 그때 이제 피파컵을 모닝와이드 아침에 할 때 가지고 왔는데, 경호원 두 명, 경호원 두 명이, 보안 요원 두 명이죠. 두 명이 같이 와서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보여주고, 철통 같은 방어를 한 거죠. 그렇게 굉장히 보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트로피의 명칭이나 애칭 같은 거는 이제 모양을 따거나 이제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은데, 뭐 우리는 아직 그런 이름이 있지는 잘 않죠. 뭐 K리그도 그 트로피가 있지만 뭐 명칭이나 애칭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있음 하나 지으면 좋겠다. 예전에 박스컵 대회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프레지던트 컵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아, 박스가 그 박스였군요. 네. 그 박시 박스입니다. 네. 박스컵이라고 불렸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입을 유니폼을 따로 발표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유니폼이 바뀌고, 월드컵 해에는 1, 2월 사이에 월드컵에서 입을 유니폼이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유니폼 디자인으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유니폼을 발표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지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스폰서 최고의 홍보의 무대인데.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조금 그 기억이 조금은 왜곡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월드컵 있기 한 달 전 정도에 그렇죠. 보통 네. 그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패션쇼를 한번 하죠. 네.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11월이니까 10월 정도쯤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미 뭐 사실 디자인은 다 완성이 돼요. 보통 패션쇼 한번 하고 평가전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네, 그래서 뭐 그 실물을 본 분들에 의하면 조금 단순한, 이번 유니폼이 조금 복잡했었죠. 사실 독특했죠. 좀. 튀었죠. 네, 네. 호랑이. 네, 근데 네, 보다 보니까 또 뭐라고요? 익숙해. 보다 보니까 또 익숙해졌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 뭐야 이상한 말 많았어. 스크류바랑 와일드 같다고. 약간 그런 우승석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선수들이 입으면 또 다 멋있어서. 경기장에서 중계 화면에서 예쁘게 보이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뭐 이번에는 조금은 더 단순해졌다라는 걸로 일단은 소문이 나 있고, 뭐 당연히 우리의 이제 붉은색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뭐 이거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또 이번에도 파격적이긴 하대요. 근데 단순하면서 파격적이라고 한다면 안 쓰던 약간 색상이 들어갔나? 좋은 쪽으로 모르겠어요. 파격적이어야 되는데. 예. 봐야죠. 근데 아마 모든 유니폼이 늘 그랬듯이 짠 하고 나왔을 때, 야 이번 거 대박이다, 진짜 잘 나왔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선수들이 잘 소화하겠죠. 네. 세 번째. 섣부른 감이 있지만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후 그 다음 차기 국가대표 감독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 섣부르죠. 많이 부르신데요. 네. 기자님들께서 누가 되었으면 좋을지 의견을 나눠서 방송에서 짧게나마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가대표 이제 그 대표 감독 선임위원회라는 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는 풀이 늘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감독을 뽑을 때의 기준이 있고, 이제 국내 감독을 할 때의 기준이 있는데, 아마 뭐 글쎄 국내 감독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들어요. 왜냐면 국내 감독의 좋은 풀들이 조금씩은 이제 후보군들이 마련이 또 돼 있어요. 지금 뭐 김학범 감독이라든지 일단은 대표팀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그리고 지도력을 또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서 또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황순원 감독도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맞는 거를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어렵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일단은 그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요. 일단은 외국인 감독
감독을 데려올 때보다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스타일과 역량과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뭐 팬들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금 국내 지도자들이 하면은 조금 더 후퇴하는 거를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외국인 감독이 맡았을 때와 사실 국내 감독이 맡았을 때 장단점이 분명한 거지 어떤 길이 정답이다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가 아주 큰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감독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외국인 감독도 당연히 좋겠지만, 아무리 큰 돈을 그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명장들을 다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뭐 진짜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월드컵에서 진짜 기대 이상의 성적, 8강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네. 연장하자는 얘기도 나올걸요?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워낙 그 아시안컵에 대한 또 팬들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월드컵 끝나고 거의 몇 개월 지나서 아시안컵이 있다 보니까 감독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새 체제로 굴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벤투 감독이 조금 더 연임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시선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아직 방금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주 섣부른 감이 있지만 그것도 섣부른 감이 아니에요. 그럼요. 아주 굉장히 섣부르죠. 일단은 그런 거를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은 일단은 우리는 월드컵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월드컵까지를 일단 봐야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까지 한 것 갖고 월드컵에서 잘 못했는데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그 계약을 연장한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월드컵 잘했으면 좋겠다. 월드컵은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월드컵 성적과는 상관없이 벤투 바뀔 것 같아요. 아 바뀔 것 같다. 제가 벤투라면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갈리는 거고, 성적이 좋아도 그러면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긴 히딩크 감독과 똑같지 않겠어요? 히딩크 감독이 감독을 그만둘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을 떠났겠어요? 그 이후로 결국 퀴라소 감독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감독 욕심이 있으신 분이 왜 떠났겠냐고요. 한국에서 그 이상의 성적을 이제 거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라는 판단이 있었고, 박수칠 때 떠나고 싶은 것이고, 일단 한국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중간 기착지 발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잘해도 떠나고 못하면 잘리고가 될 것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는 길진 않을 수 있겠지만 한국인 감독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황선홍 감독의 성적도 두고 봐야 될 거고, 김학범 감독 뭐 지금 한국인 그 어린 감독들이 많이 커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감독에게 한번 기회는 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길지 않을 때는 성적을 봐야 되겠죠.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종곤 씨의 마지막 이 절실한 멘트는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에서 제 사연이 라디오나 팟빵 같은 곳에서 언급되는 게 작년 축덕숙덕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땐 유튜브에 방송되지 않나 나름 서운했는데 이번엔 유튜브에도 꼭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축덕숙덕 주시은 아나운서 뽕미니님, 주영민 기자님, 이정찬 기자님, 하성룡 기자님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축구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꼭 사진과 사인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애팀이 FC서울과 고향팀인 대구FC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서울과 대구가 만나면 어느 팀을 응원할까요? 지금은 부산에 계시고. 네. 부산에 계시고. 나는 지금 성적이 안 좋죠. 아주 굉장히 장황한 그 전에 글 주셨을 때는 댓글이었나 봐요. 그죠? 아, 또 메일로 보내주신 것 같긴 한데. 그럼 질문이었나요? 네네네. 다시 한번 누가 보내주셨죠? 김정곤님. 네. 이름 섞어있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제목 거야? 아니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죠? 그런가요? 제목은... 내용은 이정찬 기자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제 뭘 할까 물어보길래 야 오랜만에 그러면은 이 혼난다. 2주 안에 왔는데도 혼나는 거 똑같네. 아니 이승우 선수 인터뷰를 우리가 해왔으니 이거를 좀 편집해서 네가 보기에 좀 재밌는 것들을 좀 묶어서 이렇게 이거를 좀 한번 들어보고 같이 그런 다음에 뒷얘기를 해보면 아는 무슨 아야 어제 다 이해해놓고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할 때 아 선배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본문이 김정곤님 질문보다도 짧아요? 하더니 아 저는
없어. 아, 그 정해주실 줄 안했어요. 아, 커뮤니케이션의 미스였나요? 이지영한에 왔는데도 아, 커뮤니케이션의 여전히... 미스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았던 아, 얘기 하고 싶지 거죠. 않았네. 아, 귀찮았네. 아니, 제목이 제일 길어요. 몸도 마음도 성숙해진 이승우 인터뷰 뒷얘기. 알아서 하라 이거죠. 얘기할 게 없네. 그리고 그 뒷얘기가 없어. 알아서 하라 이거야. 아하. 그 내용은 이게 뭐야? 샵 고향 수원 FC 샵 댄스 세레머니 샵 조롱을 지운 활약 샵 벤투오 재승선. 자, 다음 아웃.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박진영 아웃. 될 때 이승우 선수는 뭐 최근 강렬한 춤. 네. 강렬한 춤과 함께. 아, 저희 리포트 재밌게 봤대요. 재밌게 봤고 지로박 자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다고. 아, 몰랐었나요, 그거를? 아, 뭐 그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한번 해줘 보라고. 그럼 네가 그 이승우 선수의 세리머니에는 어떤 음악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냐 이제 한참 생각했더니 우리나라엔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삼바 춤이라고 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누가 생각을 했는지 그 춤은 정말 그 음악과 춤은 지루박은 너무 잘 그게 그리고 약간 편집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지루박 스텝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있어요. 그리고 턴을 이렇게 또 그 포워드 했다가 리와인드를 했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음악과 잘 맞죠. 아무튼 그분은 제가 보기에 나중에 이승우 선수가 한번 커피라도 한잔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성 하나. 그리고 어젠가 기사 보니까 이승우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FC 포텐셜? 아, 그거는 네, 포르투갈 대회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래서 그 취재 예전에 한번 했었죠. 저희가 했었죠. 네, 네, 저희가 해서 이성찬 기자가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당돌하게 이승우 선수한테 키 작다고. 아, 야, 니네 뭐 음식 같은 거 뭐 가르쳐주면 안 돼. 뭐 잘 먹어야 돼. 그랬더니 형은 키 작잖아라고 이제 그래야 키도 큰다 그랬더니 형은 키 작잖아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그 아무튼,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승우와 함께 수원FC도 잘 나가고 있고요. 이게 다야? 그러게요. 제가 잘못했네요. 없는 살림에 얘기하려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이승우 선수 서운하겠다. 그냥 그 얘기를 한 번만 잠깐 해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렇게 좀 잘하고 또 공교롭게 이승우 선수가 잘한 경기에 벤투 감독이 몇 번 왔었어요. 이승우 선수는 일단은 벤투 감독이 와 있는 거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일단은 인지하지 못했고 이거는 인터뷰와 상관없이 그냥 그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에서는 대표팀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강하지만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네. 또 그 포지션이 워낙 일단은 경쟁이 치열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급해하는 선수가 지금 이강인 선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강인 선수가 좀 요즘 조급해요. 뭔가 좀 보여줘야 내가 아시안 게임에서도 갈 수 있고 아시안 게임에서 좀 잘해야 또 그 월드컵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이강인 선수가 조금 조급해 보이는데 이승우 선수는 그렇게 조급해하면은 결국에 자기가 망가진다라는 거를 조금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해 봐서 하는구나. 네, 그렇죠.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조급해 봤을 때 결국에 팀에서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대표팀에 왔을 때도 뭔가 잘 안 풀리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냥 팀에 집중하고 소속팀에서 좋은 성적이 나다 보면은 그 다음 거는 이제 맡기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맡기는. 근데 그 축구 요즘에 지도자들과 축구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월드컵 최종 명단 누가 갈까요? 안 다치는 선수가 갈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해보려고. 실제로 2018년에 이승우 선수가 월드컵을 가게 된 것도 그 명단 테이블 안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권창훈 선수 다치고 이근호 선수 다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게 들어오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젊은 선수들 또 한 번 이런 선수들이 또 터지면은 무서우니까 대회를 모르고 또 부딪히는 선수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도 2018년보다 상황이 조금은 더 안 좋은 점은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유럽파는 늦게 시즌이 마치고 잠깐 쉰 다음에 그 시기에 또 A매치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7월, 8월에 이제 다시 시즌이 시작이 돼서 한창 때 경기가 한창일 때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소집이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는 한 달 전에 소집이 돼서 좀 몸을 좀 추스릴 기회도 있었다면 지금은 바로 들어와서 바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 다치는 선수가 최종 명단에 들 거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지금 이유입니다. K리그는 더 빡빡해요. 맞아, 빡빡하던데. 네. K리그는 진짜 일정이 어마어마하게 빡빡하고 지금 뭐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잔디 그리고 올 시즌에 특히 리그를 그래서 일찍 시작했죠. 그러니까 동기훈련이 조금 부족한 선수들이 많았고 결국에 그 선수들이 어떻게 뭐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는 어렵고 인과관계를 분석하기는 더 어렵겠지만 많은 선수들이 다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킬레스건 부상 되게 많죠. 네, 지금 시즌이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라운드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아웃된 선수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진짜 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길게 얘기했네요. 우리. 네. 네. 이거 네 줄 같고요. 자, 그리고 챔피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네. 우리 뽕PD는 손흥민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뭐 거의 늪에 빠진 K리그. 네? 깜짝 놀랐어요. 거의 대참사 아닙니까? 다 졌어. 한 팀 빼고 전북 빼고 다 졌는데 전북 페널티킥으로 그래도 일본 요코하마하고한테 1-0으로 이기면서 1위로 도약을 했고 울산이 진 거는 방심, 완전 방심이죠 뭐. 경기력 자체가 안 좋았어요. 네. 아, 그리고 뭐 상대도 진짜 이를 갈고 나왔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90분 내내 압박을 하려고 엄청 달려들더라고요. 이를 갈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울산이 네. 갈리면 안 되죠. 예, 네. 예, 갈리는 건 아닌데 사실 뭐 근데 뭐 축구라는 경기가 뭐 약팀이 강팀을 잘 준비하면은 또 잡을 수도 있는 경기이긴 하지만 동남아 쇼크라고 부를만하죠.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홈어웨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는 진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쭉 치러버리거나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별리그는 조별리그대로 따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 조별리그들은 대부분 또 동남아에서 열리고 시즌 중에 무더운 동남아로 가서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는 게 사실 선수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이기는 해요. 그리고 홈팀에게 유리한 환경인 거는 분명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경기 2차전에서 우리 K리그 팀들이 다 이렇게 줄줄이 지는 거는 조금은 이례적이긴 하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몇 경기라죠? 다 해요? 그렇죠. 다섯 경기 다 해요? 다 합니다. 네. 와. 3일 간격으로 계속 합니다.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요. 지금 네 경기 남은 거죠? 네 경기 남았어요. 뭐 예, 한 팀 그러니까 지금 아이조 말고 어디가 하나 지금 그 안 나온 데가 있죠. 중국 상하이가 안 나온 아 거기는 우리 팀이 없군요. 네, 우리 팀은 예, 조만.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 중국 팀들이 지금 대부분 2군을 구성해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 팀들이 대부분 조 4위를 사실상 확정하고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럼 동남아만 꺾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걱정이 되는 건 이게 경기가 뭐 몇 경기 더 남아있지만 동남아 팀과의 경기도 또 한 경기씩 남아있어서 남아있죠.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또 동남아에서 네. 하는 경기. 아무래도 선수들이 혹시 뭐 방심을 했다고 보기 좀 뭐 힘들까요? 결국 뭐 아니 외국에 근데 울산은 좀 방심한 것 울산은 같은데 방심했고요. 다른 네. 경기들은 좀 너무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았죠. 네.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 늘 축구에서 이제 동남아 팀들은 K리그 팀들이 나오면 사실 이 팀 한번 잡아보려고 그 하는 그 이 조별리그의 포맷을 이 팀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더라도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근데 뭐 축구가 또 리그를 치르다 보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저는 해봅니다. 그냥. 그래도 뭐 울산 전북은 올라가지 않을까? 울산 전북은 가겠죠. 그리고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대구가 3-0으로 진 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다음 경기에서 그러면 이 이상의 값어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회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라이언시티 같은 경우에는 김동훈 감독?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그래서 최전방 투톱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전방 투톱도 좋고 울산도 마찬가지죠. 울산이 결국에 지금 조호르라는 팀한테 졌는데 이 조호르도 최전방이 좋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을 잘 쓰고 있어서. 그래서 라이언시티에서는 김신욱 선수는 내지도 않고 이겼어요.
그렇죠. 김신욱을 제일 조심하려고 했더니 안 내버리더라고요. 어디 나왔는데 저 허를 찔렸다. 네. 그렇죠. 아, 트릭이었죠. 여전히 김신욱 선수는 트릭으로 사용이 되는군요. 훈버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찾. 그럼 3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앞으로 경기를 네, 네. 경기 계속 있는 거고. 하고 조별 리그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아, 그럼 토너먼트 딱 결정될 때까지 하는구나. 네, 5월 진짜 일정이 빡빡하긴 하네요. 네. K리그뿐 아니라 이 챔스까지 얽히다 보니. 그리고 또 와서 거의 바로 K리그 경기 또 바로 할 거 아니에요. 5월 5일에 다 같이 게, 그 재개를 하죠. 그리고 5월 8일에 또 다 또 같이 있고. 또 경기를 와. 하죠. 역시 경험해봐서 아시네요, 김대물. 어, 리그 경기가 빡빡하면 쉽지 않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했어요? 저희는 그래도 일주일에 두 경기 할 때도 있고 그러긴 했었던 거 같아요. 그게 힘들어요. 빡빡하죠. 하루에 두 경기를 한 날도 있지 않나요? 어, 하루에 두 경기 한 날도 있어요. 더블 해서요? 두 경기? 네, 네. 하루에 두 경기 한 날도 있어요. 네. 그럼 뭐...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밥도 못 먹고. 네. 날씨도 더운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두 경기 한 날은 어디 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원더랑 탁걸 할 때도 그랬고 아, 그랬네, 또 다른 할 때 또 두 경기 어 그러면 진짜 빡세게 했네. 네, 되게 힘들어요. 그나마 처음에 그 어설픈 시절에 네. 그죠 두 경기를 근데 차라리 지금은 근데 두 경기 하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요령이 이제 있으니까 지금이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이제 어 모든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두 경기 하고 싶지 않죠. 아는 게 더 무서워요. 네, 안 하고 싶죠. 계속 감독님 쳐다보게 돼요. 나가고 감독님이 날 안 쳐다봐. 서로 눈피해. 서로 눈피해. 아이고. 선수들이. 바꿀 선수도 없잖아요. 에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침묵을 했습니다. 이제 제목 손낙골은 과학일까? 득점도 승리도 제동 걸린 토트넘. 손흥민 나가면 골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손낙골이. 네 요새 좀 핫한. 어디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도 딱 그 물론 경기력이 안 좋긴 안 좋았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면 그 경기를 보시는 팬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승부로 끝나겠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될 때 약간 불안감을 느끼죠. 어? 설마 지는 거 아니야? 아 설마. 근데 그 설마가 현실이 돼버리.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손흥민... 임상 비평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팬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경기는 그 경기 무리뉴 시절에 그 웨스트햄이랑 맞붙었는데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다가 아 맞아 맞아 이긴 경기 손흥민 빠지고 나서 3대3까지 따라잡힌 근데 그 경기 이후로 더더욱 이 손흥민 나가면 골 먹힌다라는 가설이 생기면서 그런 경기에 집중을 하게 됐죠. 그렇죠. 공격수의 교체가 상대의 공격을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충분히. 그 우리 그래서 대표팀 피지컬 트레이너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88분, 87분에 빼는 감독의 심리는 무엇이냐. 그 거기 팀에서 그래도 가장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를 87분, 88분에 뺀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했더니 물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추측이죠. 일단은 우리 대표팀에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표팀에서는 87분, 88분에 손흥민을 뺀다라는 거는 기립박수를 받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 한 이 시간에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경기는 다 이겼고 뭐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고 1분, 2분이라도 먼저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순간에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대표팀에서는 우리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그 위치와 또 책임감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랬을 거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일단 일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빡빡하고 지금 경기를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아마 감독은 70분부터 데이터를 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좀 그리고 그 동안의 통계 같은 거를 보면서도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쓰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뭐 부상이 올거나 좀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경기가 타이트하게 갈 경우에 뺄 수가 없는 거죠. 팀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선수니까. 그래서 1분, 2분, 3분, 4분을 늦추다가 보통 70분에 사실 아마 피지컬 스텝이나 코칭 스텝에서는 얘기가 갔을 건데 아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혹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 시간대 이렇게 뛴 경기에서는 안 좋다. 이게 일기예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일기예보라는 게 내일 비 올 확률 50%라는 게 역대 이런 식의 구름 확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옆에 기압의 배치와 뭐 온도가 이랬을 때 10번 중에 5번 정도 비가 오더라잖아요. 비 그 강수 확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뛴 경기에 뭐 이만큼 80분까지 이렇게 뛰었던 경기에 그 뒤에 이렇게 하면은 근육에 무리가 오더라라는 걸 갖고 보통은 이제 감독한테 얘기를 하는데 감독은 쉽게 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서 1분, 2분 더 보다가 마지막까지 보다가 결국에는 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때는 손흥민 선수하고 보통 이제 뭐 교체돼서 들어간 선수 공격수 보통 뭐 모우라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선수한테 기대를 하는 것도 클 수는 없다고. 이번에 손흥민하고 누구하고 교체됐죠? 베르벤이었나요? 보시오. 네. 기억이 또 안 나요.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도 계속 그랬나? 별로 잘 예전에 그 무리뉴 때는 많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콘테 감독 이후에는 딱히 이번에는 이제 맨시티 원정에서 2-1로 지고 있다가 손흥민 선수가 나가서 한 골 먹히고 다시 근데 케인 선수가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3-2로 이긴 경기가 있긴 있습니다. 이건 이겼잖아요. 어쨌든 네네 이긴 이겼죠. 너무 이렇게 그 숫자만 가지고 꼭 손흥민이 나가면 골을 먹는다. 우리나라 팬들은 그렇게 보이겠죠. 손흥민 없으니까 진다. 근거 아무래도 이제 감독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뭐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겠지만 감독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저는 잘 느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빠진 적도 없었죠. 근데 손나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있기는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근데 뭐 거의 다 끝날 때쯤 빼주면은 그 몇 분 덜 뛰는 게 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덜한가 봐요.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안 빼주던데 좀만 더 뛰라 그러던데. 뛰어보니 경기 막판 빼주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냥 더 뛰어라. 지금까지 뛰어서 힘든 거 그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데. 오히려 이렇게 골을 먹히면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것도 그렇고 이 시간에 들어간 선수는 사실 호흡 트이기 전에 경기가 끝납니다. 맞아. 아 근데 그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70분 정도. 미루고 미루다가 빼주기 빼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뭐 이날 경기력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요 근래 워낙 날라다녔기 때문에 사실 하이라이트에 볼 게 없을 정도니까. 브라이튼도 워낙 수비 조직력적으로 준비를 잘 해왔고. 그래서 이게 뭐 케인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정말 믿긴 믿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콘테 정도의 세계적인 감독이면 이런 망설임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팬들의 반응이라는 거는 근데 늘 참 그 뭐 팬들의 반응이 저희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주 전에 손흥민 선수 좀 부진할 때 도대체 저 선수를 왜 그 선발 명단에서 안 빼느냐 하다가 지금은 도대체 저 선수를 왜 지금 빼가지고 지냐 빼서 지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 팬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영국 팬들도 그래요. 아 그러고 있어요. 거기 더 심하지 그래요. 않나요? 왜 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심한 냄비인데요. 네. 저는 별로 그런 냄비 반응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만 이렇게 원망스러운 반응이 나온 거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스럽다기보다는 그 교체가 결국에 패착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왜 뺐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들은 제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최근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져서 그러니까. 아, 맨시티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왜 브라이튼한테는 안 되는 걸까요? 이번에 또 지면서 팬들이 걱정을 했던 거는 이 챔스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 오늘 또 근데 리버풀이 맨유를 일단 깨줬고. 아 그렇죠. 오늘 밤에 첼시하고 경기가 있죠. 네, 첼시와 아스날. 그 경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또 첼시가 중요하죠. 홈이죠. 아스널이 원정이고. 첼시가 이제 잡아줘야 이런 걸 바라는 것도 참 웃긴 건데. 토트넘이 손흥민이 뛰고 있으니까. 아니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팀들, 그러니까 뭐 토트넘, 맨유, 아스날, 뭐 웨스트햄을 늘 넣어줘야 될까요? 아무튼 뭐 이 팀들은 시즌을 일정하게 잘하기는 다 어려운 전력이에요, 사실 좀. 네. 의외로 최근에 아스날이 굉장히 부진하고, 네, 아스날은 3연패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거의 진짜 여기는 진짜 그 토트넘을 등 떠밀고 있죠. 미안해. 너 가라. 우리는 못 갈 것 같아. 난 늦었어. 늦었어. 먼저 가. 거의 지금 거의 그런 가라앉는 배설 그래. 거의 아니 나한테 손 내밀지 마. 나 올라갈 수 없어. 야 우리가 북런던 라이벌이지만 야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 근데 토트넘도 아니야. 너가 가. 아 토트넘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가려고 하는데 몸이 무거워 지금. 토트넘은 야 좀 밀어봐. 밀어봐. 야 더 밀어. 야 야 더 밀어. 야 그리고 야 발이 안 뛰어져. 밀어봐 좀. 밀어봐. 야 그리고 야 너 분명 민다 그랬다. 너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너 어기면 안 돼. 약간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도 뭐 토트넘이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게 운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때 같이 쳐줘야서 그쵸. 심리적으로 우리가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 실제로 경기를 한 경기를 더 치렀던 덜 치렀던 순위표의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선수들한테는 굉장한 그 위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맘때와 승점은 비교는 안 해봤지만 지난 때보다 결코 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잘하고 있지 않은 느낌은 들어요. 연패도 꽤 있었고 근데 시즌 초에 워낙 근데 4위에 있다는 거는 다른 팀들이 계속해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얘기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주변 분위기는 토트넘을 향해 있다. 오늘이 중요하다. 온 세상의 기운이 토트넘에게 힘내라 첼시. 첼시. 근데 첼시도 최근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저께 했죠 FA컵. 예, 그랬죠. 지소연 선수 올라가 골 넣는 날. 그러니까 여자 팀도 첼시가 아스날을 완파했죠. 네,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소록대 갈래나?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좋은 반전을 소식이에요. 반전을 이뤘으면 좋겠고. 주바페는 당분간 우리 골대의 소식은 잘 전할 일이 없겠네요. 네, 그렇죠. 분석 방송으로 가야 되나요, 이제? 저의 모습은 당분간 없고. 그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슈팅으로 네. 기억해 주시고. 네.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행 가겠다 이거죠, 네. 지금. 여행으로. 여행으로. 여행이 어떻게 나올라나 궁금하네요. 재밌었나 봐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그럼 그게 이제 거기 슈퍼리그 못 간 선수들이 간 건가요? 아니면 다 해서 간 건가요? 저희 팀만 일단은. 아, 아나콘다만? 네, 첫 회 게스트는 저희 팀이었어요. MT 다녀오셨구나. 네, MT 갔다 왔습니다. 국내일 거고. 네. 어딘지는? 비밀! 방송으로 확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